수영모. 그래, 수영모 준비물인데 맞다. 없으면 그거 못 들어가는 거야. 안 들어가면 넌 더 좋겠네. 자, 우리 다린이 지금 시작부터 한숨 쉬었는데 여러분 소리 들으셨어요? 우리 다린이 일로 와봐요. 왜 한숨 쉬었어? 내일 어디 가지? 수영장 가는데 왜 다린이 수영 좋아하는데 한숨을 쉬어? 아니 옷 입는 공간이 아니 무슨 수영인지 설명을 좀 해줘요. 생존 수영. 생존 수영. 옷 입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탈의실은 다 같이 갈아입어야지. 어 근데 어. 아 나 그게 싫어. 나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게 같이 옷 갈아입는 게 싫어? 어 근데 우리 반 우리 반에 두 명 빼고 그거 같이 옷 갈아입는 거 다 싫어해 애들. 다 싫어하지 당연히. 엄마도 어릴 때 수영장 가서 다 같이 갈아입는 거 되게 부끄러웠어요. 근데 지금도 워터파크 가면 엄마 옷 미리 갈아입고 가잖아 알지 수영복. 근데 선생님이 나만 이거 화장실 사용을 해줬거든. 비밀인데 영상에서 말해도 돼? 너네 끝나고 나서도 샤워해야 된다며. 근데 수영모. 아 맞다 수영모. 그래 수영모 준비물인데 맞다. 없으면 그거 못 들어가는 거야. 안 들어가면 넌 더 좋겠네. 방금 여기 이마 여기 찡긋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? 아 근데 뭐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잖아. 다 가는데 너만 안 갈 수 없으니까 일단 가고요. 다린이가 여러분 우리 진짜 찐팬분들 찐터린이분들은 아실 거예요. 다린이가 수영만 하면 되게 추워했어 알지? 응. 되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찬물에 들어갔다 막 내가 덜덜덜 떨면서 막 옥상 옛날 옥상 있을 때 거기 바닥에 막 뜨거운데 누워있고 막 온 체온 올리고 막 이랬지.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지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. 근데 거기가 되게 막 덥대. 그 습기 때문에 엄청 더워가지고 거의 땀이 나가지고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을 거야. 아 진짜? 그럼 일단 준비물을 좀 챙겨볼까? 맞다! 그리고 자랑할 때 아니 언제까지 수다 떨 거야? 자랑할 때 있어. 뭐. 수학 심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저 빼고 다 잘. 제가 그 문제를 낼 테니까 대단하다. 엄마가 봐. 저 어른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. 아니 지금 수영 푸는 시간 아니고요. 너 준비물 챙겨야 돼요. 알았어 해봐. 나 그럼 너의 수영모 한번 찾아보고 올게. 수영모가 꼭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수영모가 없어서 큰일 났어요. 옛날에 쓰던 수영모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이거 뭐야. 잠깐만 찾았다. 있어. 다린아 어우 깜짝이야. 깜짝아 귤 들고 어디 가세요. 다린아 기쁜 소식 이거 찾았어. 아빠 거 갖고 있었거든. 어 좋아 완전 좋아. 안경 벗어봐. 잠깐만 벗어봐. 아이고 예쁘다. 이거 쓰면 되겠다. 주세요. 다린 귤 주러 왔던 거 아니야? 너무 웃긴다. 다른 수영복 이거 새로 사고 처음 입어요. 전에 입던 수영복이 너무 낡고 막 짧아지고 그래서 새로 샀는데 예쁜 거 봐주세요. 스쿠버 다이빙 선수 같아. 어때? 몰라. 저기요 문제 내지 말고. 다린이가 두꺼운 수영복을 입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온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거 두꺼운 걸 맨날 사요. 그러니까 살을 좀 찌세요. 말라가지고 지방이 없으니까 추운 거 자꾸. 봐봐. 이게 정사각형이라 쳐. 응? 그럼 이 정사각형 안에 이 모든 거를 요 네 개의 선으로 다 포함시켜야 돼.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문제. 여기다가? 응. 하나, 둘, 셋, 넷. 뭐해? 직사각형? 그럼 이걸 모든 거를 다 포함시키게 네 개를... 아, 모든 거를 다 포함시키라고. 그러면 이거 아니야? 마른 머리 있어. 마른 머리 이렇게. 이건 정사각형인데? 정사각형. 아~ 직사각형. 그리고 요게 지금 마른 머리 됐잖아. 이거 생각이 발상의 전환인데? 그리고 사다리꼴 먼저 이렇게 하면은 사다리꼴. 이거 이제 평행사변을 만들 거야. 이거 봐봐. 이거 지금 선 네 개가 온 거 맞네. 응, 봐봐. 이거 마름모 평행사변. 엄마 다린이가 똑똑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. 어, 아까 그거 자랑하더라고. 봐봐. 어, 그래, 너 똑똑하다. 잘했네. 아주 이거 예. 아, 너무 잘 가야 되나.
춤춰 그래 춤춰봐. 갑자기 댄스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저 강남스타일 아니에요? 강남스타일. 그렇게 기뻐요? 얘 이거 며칠째 자랑하는 거거든요 지금. 자기만 풀었다면서. 자기만서. 자기야 지금 이제 여기 안 챙긴 거 하나 있어. 뭘까? 맞춰봐 맞춰봐. 아 물안경. 오 빨리 챙겨 지금. 수건도 있어. 오 수건도 빨리. 자 수건 하나 일단 챙기고요. 수건도. 찾았습니다. 헤이 헤이 보이 이거 넣어주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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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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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렇게 큰 물티슈를 챙기려고 그래. 이렇게 가기 싫은 생존 수영 갈 준비 완료. 가기 싫어도 열심히 하고 와요. 알았지? 엄마가 알려준 그 누워가지고 물에 둥둥 뜨는 그 생존 수영 말고 이거? 그거 말고 아마 더 배우지 않을까? 저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. 근데 원래는 그 생존 수영 6회가 있었는데 3회로 이제 이번에 1차고 그 다음에 2차 3차 또 가야 되니까 가서 어떻게 뭐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부끄러움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 네, 그런 걸 좀 잘 배워와. 근데 있잖아 내가 추위 많이 타는데 400원 챙겨서 너 또 뭐 챙길 거 있어? 체력 빵빵해서 가야지. 그리고 생존 수영 싫어하는 토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다리니가 싫은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갔다 와서 말해주세요. 네 알았지? 헬로 헬로 누군 앞에 있는데? 아니 난 궁금한 게 먼저야. 생존 수영 어땠어? 아 재밌었다. 재밌었다고? 너 되게 가기 싫어했잖아. 재밌었다. 옷 어떻게 했어? 옷 어떻게 갈아입었어? 진짜 화장실에서 갈아입었어? 어. 너 혼자? 어. 친구들은? 친구들은 다 떨어져서 갈아입었어. 아 다들 부끄러워서. 수영장 안 추웠어요? 안 추웠어. 어때? 뭐 배웠어?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랑 어. 아 발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둥둥 뛰는 것도 배웠지? 어. 엄마. 어. 근데 그리고 어. 우리가 학교에서 놀았잖아. 어. 근데 피구하는데 우리가 어. 중학생 언니 오빠가 오빠랑과 같이 피구하자는 거야. 어. 중학생이? 어. 중학생 세 명이. 어.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어. 우리 중학생 세 명이. 중학생을 이겨버렸어? 어. 다 준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야. 진짜 세게 던졌어. 우리 힘보다 다섯 배. 어디서 했는데? 어 거기 피구장. 아니었다 아니었다들이야? 어 인사하러 왔었다. 아무튼 이건 그렇고 생존 수영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해줘. 어땠는지. 다리처럼 처음에 되게 싫어했던 하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. 얘기 좀 해줘. 여러분들 생존 수영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처럼 용감히 다녀와. 생각보다 재밌어요? 진짜 다음에 또 갈 거야? 두 번 나왔다. 안 갈 거야. 진짜 안 가? 어. 알았어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좋대는 거야 싫대는 거야.